안녕하세요, 럼입니다. 이번 1주년 패치 하기 전에 로테이션 추천 소재 살짝 건드려 볼라 하는데요.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십자들은 전부 돌파가 끝났는데 이제 마지 이 친구가 하나가 모자란 관계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. 오, 주황색. 최근 로테이션에서도 주황색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. 이야! 와, 큰일 났어요, 지금. 와, 이거 돌 맞게 생겼는데, 또? 와, 1퇴. 이러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. 아, 이거 써야겠네요. 상자가 3개가 있는데. 이것도 좀 쓰도록 하고. 팩트만 또 풀돌이 아니거든요. 팩트랑 인연이 없어서. 팩트를 몇개더 뽑아야 되는데. 이제 마지는 이거랑 합쳐서 그게 다 쓰면 풀돌 만들 수는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것도 선택이 돼서 좀 아깝잖아요. 또 같이 써버릴까? 일단 마지를 좀 봤고요. 오성은 타야노로 좀 쓸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기간이 무제한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도록 하고요.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. 아, 이게 파르마도 풀돌이 되어버렸는데 파르마 나올 때 나루셀이랑 같이 나왔잖아요? 근데 나루셀 5성 먹겠다고 명함 하나 먹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. 천장이 없던 그 시절에 이미 5돌이었는데 5성은 여전히 천장이 없기 때문에 노비실 때 핵과금러가 아니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선에서 끊지를 못하면 도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죠. 어느 정도 자제력이 필요할 것 같고 운이 없을 때는요. 그리고 저희 1주년 운은 여기다가 전부 쏟아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